안녕하세요. 저는 학교 실험 도우미 인공지능 시합장을 개발한 경산과학고등학교 한서진입니다. 먼저 제작 동기입니다. 지난 2년간 화학 실험 도우미를 하면서 여러 가지 화학 사고를 목격하였습니다. 이런 화학 사고는 반출입 관리의 미흡 또는 시약의 유의사항 수치 미달로 발생하는 사고였습니다. 이에 저는 어떻게 이런 시약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이 발명품을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시험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화 나트륨을 구입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약에 맞는 L-free 태그를 부착을 해주고 발명품에 인식을 한 뒤 올려놓으면 발명품에 시약이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이 시약을 등록할 위치를 알려달라라는 메시지가 뜨게 되고 저는 B시약장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B시약장에 대한 정보의 위치가 LED로 표시되게 되고 사용자는 그 위치에 따라서 이 시약을 보관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 시약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때도 꺼내서 똑같은 식으로 인식하고 넣게 되면 시약 사용이 완료하게 됩니다. 이때 이 시약과 관련된 MSDS와 시약과 관련된 실험의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시약의 유의사항 수치 미달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을 해주고 학교 실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산화 나트륨을 일부 사용했다고 가정을 해보고 이제는 반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납을 할 때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면 반납이 완료됩니다. 이때도 똑같이 반납해야 할 시약의 위치를 알려주면 사용자는 그 위치에 맞춰서 시약을 보관해주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게 하나의 시약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체형으로 제작을 하였지만 기존의 시약장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존의 시약장에 분리형 시약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분리형 시약장을 제작하였습니다. 저는 이 발명품을 제작을 하면서 선행 작품을 철저하게 조사해봤습니다. 그 결과 선행 작품과 주요 네 가지의 차별점이 있었는데요. 먼저 인공지능 이용해서 태그를 인식한다는 것, 다음으로 인공지능 이용해서 시약과 실험을 예측한다는 것,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 마지막으로는 L-free 태그를 이용한다는 점 등이 있었습니다. 저희 발명품을 통해서 앞으로 미흡한 시약의 반출입 및 재고량 관리로 인한 화학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교 화학 실험 활동 안전성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